just a game for two. Two in love can make it. Take my heart and please don't break it.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Don't you know that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Don't you know that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여수에서 오래 산 여수 토박이고요. 여수를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여수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고 또 제 꿈이 시작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수에 살았기도 했고 여수의 이런 자연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좋아서 여수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여수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가족들도 있고 또 친구들도 있고 또 제가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추억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또 여수의 상품이나 이런 걸 또 개발할 정도로 많은 애착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유학할 때도 친구들이 여수 홍보대사냐고 할 정도로 제가 여수를 정말 홍보를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여수만한 여행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음식도 굉장히 맛있고 또 수산물도 풍부하고 또 볼거리 너무 많고 또 섬도 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도시인 것 같아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타지에서 오래 살다 보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갖잖아요. 저 역시 계속 그리워했고 그 그리움 때문에 이끌려가지고 다시 여수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게 뭐 사랑이라면 사랑이겠죠. 네, 여수의 오늘을 진단하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꿈꿔보는 시간. 여수 MBC 특별기획 스탠바이 여수.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박성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수의 수장이시죠. 정기명 시장님과도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주 큰 역할 해주실 분들입니다. 12분의 우리 청년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조금 전 아주 멋진 오프닝 무대를 선사해준 노래하는 채희님, 여수 출신의 또 재즈 보컬리스트이신데 오늘 첫 무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여수에는 살고 있진 않지만 여수를 굉장히 사랑하는 재즈 보컬리스트 임채희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 스탠바이 여수라는 이름 아래 저희가 모여 있습니다. 스탠바이는 방송 준비를 하거나 방송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인데요. 여수가 더 멋진 도시로 비약하기 위해서 과연 준비가 잘 돼 있는지 좀 체크해보자, 이런 의미를 오늘 제목에 담아봤습니다. 자, 시장님께서는 오늘 긴장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긴장되시죠? 그럼요. 예, 그래서 좀 긴장 푸시라고 몸풀기 느낌으로 다섯 자로 말해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면 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매우 떨린다. 매우 떨린다. 좋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수를 사랑하십니까? 역시 다섯 자로 답변해 주시죠. 당연한 말씀. 당연한 말씀. 네. 예. 자, 어떻게 좀 몸이 풀리셨어요? 긴장이? 아니요, 약간? 아직 안 풀렸어요. 자, 여수시의 김 PD님.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 김 PD님은. 자주 봐요. 예, 자주 예, 보실 예, 텐데. 예, 여수시청에서. 그러니까요.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시의 홍보에 앞장서고 있는 SNS 여수이야기 운영자 김PD라고 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처음으로 질문을 좀 해주신다고. 시장님, MZ 청년들이라면 공감할 텐데요. 대면보다는 전화보다는 톡이 편합니다. 시장님은 소통의 왕이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시장님만의 방법이 다섯 글자로 궁금합니다. 아, 소통의 방법 어려운데요. 다섯 글자로 답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 하면서 좀 다섯 글자로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네. 귀담아 듣자. 귀담아 듣자. 네. 어떻게 좀 만족스러우세요? 아, 네, 만족스럽습니다. 실제로 경험하고 계신가요? 잘 귀담아 들으시나요? 네. 시장님? 정말 많이 귀담아 들어주십니다. 약간 말을 더 듣는데요, 직원이. 아니, 정말 제가 귀담아 듣습니다. 아, 진짠가요? 진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 세 개의 문구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 있어요. 자, 질문 있어요. 우리 시장님께서 청년들에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생기거나 시장님도 말씀하고 싶으실 때
요걸 들으시면 되고요. 너무 많은데. 중간중간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반대편에는 참 잘했어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청년의 제안이 훌륭하거나 좀 좋다 싶으실 때 요 팻말을 들어서 칭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건요? 꼭꼭 약속해.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함부로 쓰시면 안 되고요. 그것은 좀 이렇게 뒤에 보관하면 안 될까요? 네, 좋습니다. 적절하게 요 팻말들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수 MBC 특별기획 스탠바이 여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가 되면서 이곳 여수에 살기 시작했거든요. 한 10년이 조금 넘었어요. 과연 그럼 청년들은 어떤 이유로 이 도시에 살고 있을까요? 내가 여수에 사는 이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수는 수산해양과학면에서 아주 뛰어난 도시여서 제 꿈을 조금 더 배우고 펼칠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수에 내려와 보니까, 내려와서 이제 배업을 하다 보니까 좀 뻥 뚫리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힐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냥 힐링 가면서 일하는 느낌? 좀 즐겁고 좋아요. 관광이 좀 특화돼 있다 보니까 일단은 이거 농업 딸기를 잘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뭐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가공이라든지 비전이 있을 것 같아서 여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해양공원이라는 곳에 가서 버스킹을 했던 날이 있어요. 참 여기서 영감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여기서 살면은 따뜻하고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뮤지션으로서 여수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술인들이 사실 지방에서는 살기가 많이 쉽지는 않은데요. 여수는 아무래도 관광도시다 보니까 문화예술 쪽으로도 좀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서 그래도 제가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기에 일단 괜찮았고요. 그러면서도 제 음악 활동하는데도 많은 영감을 주고 있는 도시라서 제가 이제 대학과 취업을 다른 지역에서 했는데 여수에 또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여수를 와봤더니 정말 천지개벽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수에서 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뭔가 재밌는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돼서 돌아왔고 또 뜻이 맞는 선 후배들이랑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을 계속 진행하는 것들이 재밌어서 여수에서 계속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고 싶고 살고 싶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시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든든합니다. 청년들의 얘기. 예, 든든합니다. 든든하세요? 예. 예. 저마다 이유가 있지만요. 아마 이 청년들이 이곳 여수에 사는 이유를 한 단어로 좀 요약을 하자면 가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그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 보기로 하죠. 자, 스탠바이 여수 첫 번째 주제는요. 여수의 경제와 관광입니다. 자, 여수의 청년들 여수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을까요? 경제와 관광을 주제로 여수가 가진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저희가 청년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여수의 가장 큰 강점은 그 야경이 굉장히 멋있잖아요. 매년 이제 천만 명 이상 관광객이 몰릴 정도로 이제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이 특히 여수는 청년 자영업자들이 새로 장사를 시작하기에 도움을 주는 그런 지원 사업과 방법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의 가장 큰 장점이자 약점이 맛있는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광객분들도 이제 여수에 그런 맛있는 먹거리를 먹으러 오시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이제 너무 소비 문화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여수에 거주하는 거주민들한테는 그 물가 상승의 체감률만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점을 굳이 뽑자면요. 여수가 되게 넓은데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이 한쪽으로만 쏠린 느낌이라서 그건 조금 약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수는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도시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진 생각과 의견들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시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해 주실 분. 네, 노래하는 채인님. 네, 코로나로 인한 통제가 해제되면서 해외여행이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여행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네,
이에 반해서 강원도 양양을 찾는 관광객들의 수요가 되게 늘어나고 있는데 양양의 콘셉트가 젊은 층들을 타깃으로 하는 밤문화 활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밤바다라고 하는 키워드는 여수만의 뭔가 시그니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런지 조금 뺏긴 기분도 들면서 아쉬운 기분이 드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여수만의 특색을 가진 젊은 층들이 찾는 관광지 콘셉트 구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아요. 네, 우리가 2012년 엑스포 이후에 2014년부터 여수 밤바다에서 정말 우리 밤바다 야경급은 우리 여수의 시그니처 관광 상품이었죠. 콘텐츠. 최근에는 약간 좀 이렇게 정체된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 이렇게 해서 우리 여수 밤바다에서 스마트 관광을 즐길 수 있게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게끔 그래서 이순신 광장에서부터 여수 해양공원까지 약 1.5km 구간을 밤디뿔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밤바다 디지털이 조화된 반딧불 거리. 그래서 그 470억을 들여서 했고요. 이렇게 이제 조성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젊은이들이 핸드폰 하나만 이렇게 스마트 관광을 모든 걸 즐길 수 있는데 아직 등록이 많이 안 돼 있다 해서 지금 고도화 사업으로 5억을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젊은이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앞으로 젊은이들이 더 이렇게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 자신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해주실 분. 아, 그리고 야광 관광 그 개발 기업 수립 영역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영역을.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마 좋은 아마 답을 내놓을 겁니다. 네. 자, 오티스트님 질문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수에서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오진식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과 함께 버스킹을 하려고 여수 시에 전화를 걸었더니 공원과 그리고 문화예술과 그리고 도로교통과 등등의 문의를 넣었어요. 그런데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버스킹을 좀 허락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대신 버스킹 용역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풀어보는 식은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와 환경에서 청년 예술인들이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그리고 청년 예술인들을 신진 예술인으로 육성하거나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12년 그 여수박람회 이후 한 2년 동안은 좀 한산했어요. 2014년에 장범준이라는 가수가 나타나서 여수밤바다 노래를 해서 여수가 완전히 이렇게 그랬죠. 예, 예. 떴습니다. 네. 이게 노래 한 곡, 문화예술의 힘이 엄청나다는 걸 우리는 2012년 넥스포 이후에 장범준이를 가수를 통해서 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제2의 장범준이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 그래서 지금 낭만 버스킹 현재 청춘 버스킹에서 물론 한 50% 정도는 이제 지역 분들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 청년 아티스트를 육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남 문화재단 공모 사업에 이렇게 선정돼서 올 10월부터 원스톱 창작 지원 프로젝트 사업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공연 특화 청년 예술인 한 10팀을 뽑아서 3년간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럴 때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장님의 답변 어떻게 좀 만족하세요? 예. 너무 만족하고요. 앞으로도 꼭 육성에도 조금 힘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질문 주실 분. 좋습니다. 어서오이다 남신님. 혹시 여행업에 종사하고 계시죠? 네, 질문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동에서 여행업을 하고 있는 남은진인데요. 여수의 관광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많은 청년 자영업자들이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광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자본력이 있는 청년들은 살아남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관광공사가 있어서 먹거리나 기념품 또 관광 패키지 상품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지원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여수 같은 경우도 하드웨어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 많은 지원 사업들을 계획하셔서 개미 자영업자들이 살아남으려고 준비하고 도와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본 없이 이렇게 도전하는 청년들, 그런 자영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좀 소프트웨어적인 정책들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보면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파요. 정말 기성세대로서 너무 미안하고요. 지금 여수시에서는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많이 이렇게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창업 지원금도 지급하고 또 컨설팅을 돕는 청년 도전 창업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는 청년 소상공인 맞춤형 방문 컨설팅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수동 문화의 거리라든지 다음에 또 교동 진남상가는 이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인 문화의 거리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참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직접 만나서 챙겨서 적극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창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겠습니다. 네.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또 행여 실패한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기회를 주는 그런 행정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풍토를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저도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여수가 관광도시화 되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디 가서 먹기도 비싸고 자기도 비싸고 시장님은 시장으로서 좀 공감하세요? 여수의 물가가 좀 올랐다는 거? 행정지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쉽지가 않네요. 네, 좀 제발 좀 이렇게 물가가 비싸면은 다시는 안 온다. 그리고 이렇게 실망을 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여수를 욕을 하고 이렇게 다시는 안 온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게 하려면 제발 좀 이렇게 적정한 물가를 좀 받아라. 이렇게 하고 또 제일 문제가 있나 숙박, 네. 다음에 음식 이 두 가지가 가장 문제인데 뭐 적정 가격이라든지 이런 또 이렇게 하더라도 계속 그렇게 좀 바가지용을 받는다 예. 이런 소리가 들려오네요. 계도 활동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요. 예. 네, 하고 계속 권유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뭐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업소 이렇게 회의와 또 같이 더불어서 자체 교육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착한 가격 업소라고 해서 막 명패 같은 것도 붙여주던데. 네,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어떤 그 홍보책 또 부양책 그런 걸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많이 몰라 피크 때는 그냥 네. 가격을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네. 예. 뭐 아쉬운 부분이지만 계속적인 계도 활동 부탁드리고요. 네. 시장님 질문권 좀 쓰세요. 청년들에게 궁금한 거 없으세요? 요거. 예. 이렇게 누구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질문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의 눈으로 봤을 때 여수에 꼭 필요한 관광 콘텐츠는 뭐가 있을까요? 아, 청년들의 시선에서 여수에 꼭 필요한 관광 콘텐츠 혹시 의견 주실 분?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에서 관광업 하고요.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손정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된 자리에서 좀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숙박업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사실 관광객이 조금 여수가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좀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여행 트렌드가 보니까 바다 뭐 이런 것만 보러 오겠다, 먹거리만 먹으러 오겠다 이런 게 아니라 또 어떤 애견이랑 함께 오는 이런 동반 여행이 굉장히 또 맞아요.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뭐 여름에는 뭐 멍비치, 뭐 멍해수욕장 이런 것들도 뭐 개장을 한다든지 요새에서 뭐 왔을 때 뭐 강아지들과 함께 와서 열심히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운동장도 뭐 크게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광 콘텐츠들이 같이 이제 애견과 함께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네. 네. 어떠세요? 제가 사실은 우리 강아지를 하나 키우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소금인데 네. 비숑인데 아주 막 매일 애정에 푹 빠져 삽니다. 그냥. 그런데
시간만 나면 같이 산책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수에 관광객이 많이 오지만은 그래도 아마 그 발리인들이 많이 못 올 거예요. 어떤 몇 개월 겁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백항신 여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어떤 아까 뭐 멍빛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느끼는 개진해 주시면은 예, 적극 반영하고요. 그리고 제가 엊그제 우리 예, 소금이 데리고 미평공원에 그 반려견 놀이터에 갔다 왔거든요. 아 예. 새로 생겼더라고요. 예. 네 얼마 전에. 예, 이런데 아직 그냥 좀 미숙한 상태 아직 이렇게 좀 제대로 안 해놨지만은 의견을 반려인들 의견을 들어서 걸린 공원 마다 귀퉁이에 하나하나씩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애견 놀이터 같은. 네. 아, 그 심정을 제가 잘합니다. 이렇게 예. 관리인들의 심정을. 제가 해보니까, 키워보니까. 소금이를 키우고 계시니까 더. 예. 예. 기대해봐도 되겠는데요, 이건. 자, 한 분 더 의견 받아볼까요? 예, 어서 오이다 남신님. 네. 요즘에 우리는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길을 가다 예쁜 게 보이면 무엇을 하죠? 핸드폰을 들어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여수는 바다가 너무 예쁜데 길을 가면서 막상 찍을 만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수가 관광도시로서 여수를 더 많이 소개해주고 표현해주고 싶으면 시내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시티투어라든지 혹은 정류장까지 다 통일성 있게 여수 느낌을 잘 표현해서 예쁘게 컨셉을 잡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진도 찍으면서 온라인으로 홍보도 간접적으로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것은 지금 처음 우리 어소이다님으로부터 처음 듣는 어떤 그 제안인데요. 아주 발상 좋습니다. 이럴 때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네.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예, 창의적이고 이런 생각을 이렇게 의견을 개진해 주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예, 뭐 포토존 설정해서 이렇게 예,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구조물도 만들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자, 여수가 아무래도 관광도시다 보니까 청년들 역시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의견들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만나보시죠. 이쪽 원도심에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시설이 많이 확보가 되면 차 없는 거리가 좀 조성이 돼서 우리가 유럽 가면 테라스에 식당들이 테라스도 있고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잘 되어 있잖아요. 이쪽 원도심도 그 차 없는 거리가 조성이 돼서 그 야외 테라스에서 커피도 마시고 브런치도 먹고 국수도 먹는 그런 문화들이 좀 조성될 수 있도록 주차 시설들이 많이 확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 없는 거리 조성. 야, 이거 정말 쉽지 않은 문제 같은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시장님? 엄청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요. 특히 원도심에는 예전부터 건물이 빽빽이 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예를 들면은 우리 방금 우리 질문자 중에서 말씀하셨던 주차시설을 만들려면은 일정 정도의 이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집은 판다 그러는데 바로 옆집은 안 판다 그러는데 아. 토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지금 공간 확보를 위해서 시에서 예, 이 건물주를 특히 빈집 이 주인들을 설득해서 지금 예,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령 주차장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아마 불법 주차 많이 할 거예요. 워낙 차가 원도심에 많이 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뭐 또 하나의 대안으로 차라리 차 없는 거리를 좀 일정 부분 설정해서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원도심은 예, 가장 지금 이렇게 중요한 어떤 그 숙제가 예, 주차 공간 확보 뭐 이런 것이 가장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휴식 공간, 문화 공간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원도심에는 특히 숨통이 좀 트여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참 좋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의견 역시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국내 여행을 많이 다녀보면은 전주나 경주, 수원처럼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고장들은 자영업자들이 작지만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가 되게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물론 진남관과 전라자수형 동원 일대를 멋지게 개발해주고 계신데 여수에 있는 소자영업자들이 자신의 개성과 특성을 멋지게 뽐낼 수 있는 작지만 알찬 그런 상업공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수의 지역적 또 역사적 특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상권이 조성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어떠세요? 제가 또 굉장히 지금 어려운 난제입니다. 아, 어렵습니다. 예. 지금 여수는 곳곳에 이렇게 문화유산이 있고 문화유적이 있는데 이런 이 문화유산을 좀 활용해서 이렇게 지역 청년들의 어떤 그 사업 이런 창업 이런 거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남관 또는 자수형성에 있는 동원 이 주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원도심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서 문화공간화 시켜서 청년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특색 있는 어떤 그 생업 공간 이런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순천시 있는 그 중앙동에 있는 그런 거리처럼요. 네.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질문 여기 계신 분들의 질문 좀 받아볼까요? 질문 주실 분. 네, 배움 청년님. 네, 안녕하십니까. 여수에서 태어나고 여수에서 배우고 자랐으며 지금도 한영대학교에 재학하며 배우고 있는 배움 청년 김선중이라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혹시 여수에서 배우고 자라난 청년들이 여수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꾸 타지로 떠나잖아요. 여수의 청년들이. 그 이유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다양한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렇게 취업하기 좋은 직장이 있고 그 다양하다 그러면 떠나겠습니까? 계속 커나오면 고향에서 계속 있고 싶지. 예, 일자리의 다양성이 좀 부족한 그것이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역시도 일자리의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수에서 이제 배우고 자란 청년들이 떠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수 남자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남자는 공단이라는 공식이 있을 정도로 되게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인데요. 저 역시도 그 일자리의 다양성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산단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바는 청년들이 다양한 직종이나 일자리들을 알 수 있게끔 직업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혹시 해주실 수 있는가 해서 제안 드립니다. 네. 너무 좋은 제안 같거든요, 시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여수가 작년에 이렇게 마이스 대상도 받았듯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마이스 산업이 부상하고 있고요. 또 웅천의 소 요트 마리나장 그것이 또 확장되면은 또 해양 레저 스포츠 산업이 엄청 발달할 겁니다. 이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또 해양 레포츠 산업에서는 정말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나이 든 우리 기성대적 몫이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 주로 해야 될 그런 겁니다. 그만큼이나 이렇게 직업적인 가치 수준도 높기 때문에 페이도 높을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시에서는 청년 공공근로 특히 또 대학생 행정 인턴을 대학생만 한정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모든 여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뽑아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관광 사업 여러 가지 구상에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청년 맞춤형 그런 인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좋은 이렇게 생각했으면 많이 이렇게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양한 직업들을 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여수의 청년들에게 많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싶고요. 자, 여수 MBC 특별기획 스탠바이 여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분야는 문화예술과 사람입니다. 여수의 청년들은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여수의 강점, 약점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에는 농업 분야, 그다음에 수산업 분야, 그다음에 이제 공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 산업도 많이 발전돼 있어가지고 많이 여수에서 기농도 하시고 기촌도 하시고 이제 아니면 공단 쪽으로 이제 취업도 하시고 청년이 많이 없어요. 실제로 저도 같이 호흡하고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없다 보니 그런 구직의 문제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수에 국가 산단이란 좋은 직종의 대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한정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는 없고 또는 학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특정된 학과만 이제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몰리는 현상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양성이 있는 반면에 이제 고수익을 창출하는 쪽에 집중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 농업 같은 경우에는
농업 인구는 감소가 돼가지고 현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수산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떠난 친구들이 다 보면 이제 어떤 끼는 되게 많은데 그 끼를 표현할 수 있는 직업이나 이런 인프라가 여수에는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어떤 뭐 관광이나 예술, 뭐 문화 이런 쪽 일하는 친구들이 여수에 남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난다는 말 할 때가 좀 제일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문화 예술과 사람 이 분야에서 첫 질문 주실 분 다음 질문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저는 여수에서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주민참여 청년 방백두라고 합니다. 제가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는 이제 행정학과 출신으로서 아무래도 공직이랑 좀 공직에 이제 몸을 담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MZ 세대들,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이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퇴사를 하고 있는 일들이 가장 큰 좀 사회적인 문제로 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저희 전라남도도 그리고 여수시에서도 아마 갓 들어온 신입 직원들이 퇴사하고 있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시장님은 이제 직장에 처음에 들어간 청년들이 직장에서 이제 적응을 못하거나 또는 이런 불편한 사항도 있으면 어떻게 개선을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청년들이 이러한 어떻게 직장에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주실 수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어떻게 답변 주시겠어요? 참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은 질문을 약간 비켜서 먼저 답 좀 하고요. 이 구급공무원 1호봉이 한 달 급여가 177만 원입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최저시급을 보면은 201만 원인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새내기 공무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냥 들어왔다 바로 퇴사한 이유가 너무 이렇게 월급이 적다. 그러네요. 예. 근데 그건 시장님이 어떻게 해주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못해요. 그리고 또 연금제, 또 공무원 연금도 개정이 돼가지고 또 연금제도 그렇게 실효적 있는 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은 일정하게 좀 월급 수준을 올려주는 것. 맞아요. 예, 이것이 방법이고요. 그 처음에 요즘 그 MZ 세대들은 그렇게 기성세대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오면은 한참 상급 어떤 그 상급 이렇게 그 간부들이나 그 이 잘 조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조직 문화가 좀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기성세대들, 즉 우리 그 고급 간부들이나 고급 직원, 그 높은 임직원들이 생각을 좀 바꿔서 처음 들어오는 MZ세대 직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여수시는 MG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오, MG위원회? 네, 어떤 건가요? 9급, 8급 뭐 이런 아주 그 새내기 공무원들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예를 들면 여수시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논의하게 합니다. 최대한 반영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 이렇게 소통하게 하고 뭐 6급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다양한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취임하고 나서는 아직 새내기 공무원이 나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큰 성과네요. 예. 예. 새내기 공무원들과 시장님 직접 만나기도 하세요? 네. 만나서 뭐 레스토랑 가서 파스타도 먹고. 오. 네, 레스토랑에서. 레스토랑에서. 예. 우리 청년분들께 시장님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MG와 소통하는 방법. 그렇죠? 혹시 시장님께 관련해서 조언해 주실 분 계실까요? 아, 좋습니다. 시장님이 MG 청년들을 이해하려면 MZ들의 용어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또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2022년도에 중꺾마라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유행어가 유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2023년도에는 업그레이드돼서 중꺾그마,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라는 유행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일에 생각을 많이 하면 시도조차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는 마음. 중요한 건 그냥 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긍정적으로 하자는 MZ 신조어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난감하거나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오히려 좋아라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하는 MZ 용어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정을 참여하실 때 MZ 청년처럼 중꺾그마 오히려 좋아라는 자세로 시정을 힘차게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소통법 관련해서 예, 조언해 주실 분 배움 청년님. 제가 생각하는 MZ세대의 특징 중 하나는 확실한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시작 시간에 10분 늦게 온다면은 끝나는 시간에 10분 더 하면 된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분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빈정이 상하는 그렇죠. 기분이 안 좋은 네. 그런 반응이겠죠. 근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은 이게 생각이나 가치관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Z세대와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말보다는 내가 이러이러이렇게 할 건데 너의 생각은 어떠하니 하는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고를 길러주게끔 이제 그렇게 소통을 하는 게 저는 MZ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저는 상당히 이 기성세대가 생각이 열려야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내 생각은 열었는데 이렇게는 어떨까? 이런 청형으로 이렇게 지금 거의 맞죠? 예. 맞는데 아마 쉽게 그렇게 막 40년, 50년, 60년 굳어진 어떤 그런 성격이 쉽게 변할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을 예. 겁니다. 그래도 노력하시겠답니다. 네, 그래도 노력해야 된다. 네, 그렇게 이제 그것은 아마 이렇게 뭐 역량강화 교육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렇게 고참 이렇게 간부들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예, 2박 3일씩 합숙훈련 시켜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소통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MZ들도 우리 기성세대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오가면서 이렇게 조율이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또 기성세대가 들을 수만은 없잖아요. 시장님 주변에서 이렇게 직언하는 직원들도 많나요? 시장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그건 많이 있죠. 아, 많이 있어요. 네.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좋네요. 네. 네. 앞으로도 더 많이 소통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소통은 약속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소통 꼭꼭 약속해 한번 해 주시죠. 시장님. 소통 꼭꼭 약속해. 박수 한번 보낼까요? 자,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보죠. 리코 사장님. 네. 네, 시장님 오늘 실제로 처음 뵙는데 실물이 훨씬 멋있으시고요. 저는 여수에서 그릭 요거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지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수시에서 주관하는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많지요. 청년 지원 사업. 예, 예. 지금 알다시피 관광객으로는 청년들이 많이 오잖아요. 여수가. 근데 사실은 여수에서 청년들이 여수에서 살고 계신 청년들이 스물스물 좀 빠져나가요. 맞아요. 굉장히 이것은 어디다가 막 대놓고 말도 못하고 굉장히 염려스러운 일입니다만 지금은 좀 약간 소강 상태 주춤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분야별로 촘촘히 청년 지원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 뭐 주거 분야에서는 예를 들면 취업한 청년들한테 매월 뭐 주거비 20만 원 지원하고 또 신혼부부가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면은 그 뭐 전세대금 이자 그리고 또 자산 형성도 약간 돕고 있습니다. 매월 저축하면 뭐 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뭐 그런 저축 계좌 사업도 있고요. 또 만기 시 두 배로 돌려받는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그리고 문화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뭐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한해 20만 원도 지급하고요. 또 서점에서 책상을 50% 지원해 주고요. 또 결혼하면 또 결혼 축하금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일이 나열하기는 그렇고 그러나 항상 청년들은 부족이 할 겁니다. 근데 보다 맞춤형으로 실효성 있는 어떤 청년 지원책을 계속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정보들을 알지 못해서 지금 참여를 많이 못하고 있다고 듣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더 많은 청년들이 알고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는 뭐 웹사이트라든지 창구를 따로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맞아요. 아무리 좋은 제도 같아도 알지 못하면 이용을 못하는데. 그럼요. 종래에는 이제 프랜카드, 블랙카드라 현수막겠죠. 이거 잘 안 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에 대한 주요 시책을 홍보할 때는 여기 우리 여수 MBC라든지 언론사에 이렇게 제공하고 또 시 홈페이지라든지 또 여수 시 소식지 거북선
소식서도 게재하고요. 그리고 매주마다 읍면동에 이렇게 방송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청년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는 적극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홍보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정책들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요.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보죠. 여수 바다 청년님. 네, 안녕하세요. 여수에서 8년째 어선을 운영하고 있는 여수 바다 청년 주현철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수산업에 종사하셨는데요. 그래서 참 수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 또 여수에서는 수산업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에서는 오염수가 방류 중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수시가 가진 대책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수산업계 참 어렵습니다. 우리 여수바다님이 법대 나오셨죠? 그리고 지금 수산업 하시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 안 됐으면 아마 좀 수산업 하고 있을 겁니다. 예, 할아버지 때부터 의였습니다. 선친께서도 여수 수고를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어촌계당도 하시고 또 군량식, 뭐 멸치잡이, 뭐 이강막 온통 다 이렇게 수산업만 하시고 저도 아는 것이 사실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수산업뿐 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수가 어떤 도시입니까? 우리나라 제1의 수산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산단 있기 전까지는 여수 바다가 우리 여수 시민들을 이렇게 쭉 영속적으로 이렇게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설마 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해버리고 나니까 저도 그날은 잠을 못 잤습니다. 여수 관광객 오는 사람들 중에 여수 음식 신미 중에 여수 신미 중에 9가지가 수산물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수 와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어? 소고기 먹어? 좀 이상잖아요. 여행을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식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서울에는 넣는데 여수 가면은 말이야 새조개도 있고 또 하모도 있고 그거 먹어야지. 그렇고 오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방사능 검사를 지금 하려고 지금 이 방사능 기계도 많이 샀고요. 또 방사능 검사도 계속 자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을 안정시키려면 철저한 검사를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여주면서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 믿지. 요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홍보로 그냥 괜찮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믿지도 않아요. 네. 하고 또 우리나라 최초로 관공선에다가 이렇게 방사능 측정기를 설치해서 그것도 비싸요. 1억이 넘는 기계인데 여수역을 돌아다니면서 실시간 이렇게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는 겁니다. 네, 그 지금 그 우리 여수가 하고 있고요. 또 바다 오염도 걱정되시죠? 예, 네, 이 바다와 지금 그 바다하고 오염 그 해양 쓰레기가 많죠. 해저에 엄청나게 깔려 있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예, 수십억을 들여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문제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그러나 예, 바다 속 오염 이렇게 그 해양 쓰레기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꽃방 처자님. 저는 농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수는 도농 복합도시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수산업에 조금 더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타시군에는 기농기촌한 친구들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그런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청년 공동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수에는 기농기촌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기농기촌 프로그램으로서 뭔가 제가 농업에 대해서 뭐 제대로 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기농기촌한 사람 입장으로서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청년들이 좀 실질적으로 좀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청년들이 조금 같이 함께 뭐 경영을 한번 농장을 경영을 한번 해본다든지 뭔가 한 번쯤은 좀 한 1년이라도 좀 해보면 내가 이걸 정말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서지 않을까 싶어요. 주변에 청년 농업인들이나 기농인들이 좀 많이 실패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좀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버티고는 있지만 네.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맞아요. 지금 예, 사회가 아주 빨리 급변하고 있고 도대체 대학을 가서라도 내가 무슨 과를 가야 되지?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내가 직업을 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고민에 많이 빠집니다. 근데 앞으로 사실은 직업 중에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 농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전 있는 직업도 농업입니다. 왜냐 그러면 농업이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막 괭이를 들고 호미를 들고 하는 시즌은 이미 지났습니다. 다 기계화가 이미 돼 있고요. 또 드론까지 떠가지고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뭐 자기 집에 뭐 밭이나 논만 있으면 농사는 다 뭐 이렇게 여수시가 지어준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정부가 지어준다. 또 그뿐입니까? 도시에서도 이제 앞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스마트팜이 이렇게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청년들, 젊은이들이 귀농, 귀여, 귀촌을 하려면 대부분 농업이라든지 수산업 이런 걸 할 텐데 현장 시설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 정도?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아무리 농사를 이렇게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실제로 해봐야지. 예. 그래서 예, 아직은 뭐 시작 단계입니다만은 우리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이 아닌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또 재배 기술도 가르치고 이런 건데요. 40대 미만 청년이면 귀농 여부나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고 요 선배 농업인들로부터 정보 정착 상담도 받고 또 영농 기술을 직접 현장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3개월이나 7개월 동안 한 달에 10일 이상을 농업 현장에서 실습 위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런 뭐 귀농 귀촌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렇게 이뿐만에는 몇 가지 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에 오시면 자세히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귀농 귀여 귀촌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직접 상담을 해보면은 많이 좀 시가 좀 그 여러 가지 안내나 지원책이 좀 부족하다 그런 말을 하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앞으로 더 뭐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나오리라 기대해 보고요. 다음은 현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여수에서는 아직 청년들이 맘 놓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청년센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이 맘 놓고 서로 꿈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도 퇴근 후에 또 뭐 쉬는 날 주말에 본인의 이제 여가 문화를 즐기면서 좀 문화를 기획하고 또 예술을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좀 그런 공간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어디 갈 데가 없어, 어디 모일 데가 없어.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어떤 보관 가지고 계세요? 참 아주 시의적절한 어떤 문제적이고요. 맞습니다. 예,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아마 인근 그 지자체에서도 아마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청년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서로 디스커션을 하고 논의하고 고민을 이야기하고 개발하고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소통 공간이 없습니다. 네. 답답하죠. 그럼 못 하겠습니까? 뭐 저녁에 갈 데가 예, 그런 데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맞아요. 그래서 보다 창의적이고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청년들을 이렇게 지역사회가 키우려면은 반드시 청년 센터, 청년 문화 센터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여수 청년 지원 센터가 저기 중앙동에 꿈뚜랑발에 조그만하게 있긴 있습니다. 네. 공 옆이다. 근데 활용이 잘 되지가 안 되고 있고 그것보다는 반드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큰 복합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창작도 하고 예술 활동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앞으로 청년 문화 정책이라든지 청년 창업 이런 게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것 꼭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진하고 계세요 혹시? 예. 네, 그렇군요. 자, 여수 MBC 특별기획 스탠바이 여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여수의 현재, 현실을 좀 진단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여수의 미래를 함께 얘기해 보기로 하죠. 앞으로 여수에서는 과연 무엇을 통해 먹고 살게 될지 또 여수는
어떤 도시의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많은 청년들이 궁금해하고 있을 텐데요. 시장님, 일단 2026년에 여수 세계 선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박람회 소개 좀 해주세요. 가슴이 설립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예. 2012년에 우리는 여수 세계 박람회를 통해서 오늘날의 여수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또 14년 만에 새로운 또 더 큰 중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입니다. 예, 전임 그 권호봉 시장님께서 기재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착안을 아주 잘하셨어요. 우리 여수가 365개의 섬을 갖고 있는데 이 섬을 어떻게 해서 활용할 것인가. 기발하게 이렇게 해서 야 세계 선박람회 하자.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섬을 대상으로 예, 선박람회를 이렇게 국제행사로 승인받았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원래는 지금 2026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 한 30일간 한 달간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전라남도에서나 저 정부 부처에서 너무 짧다.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린다. 큰 행사가. 그래서 2, 3개월은 더 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기간도 이번에 잼버리대 엄청 파행을 겪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계절적으로 거기는 안 좋으니까 당기자. 이제 그래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세계 200만 명 이상의 어떤 그 관광객이 아마 찾아올 겁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선박람회 얘기를 하니까 시장님 얼굴에 화색이 쫙 도는데요. 진짜 기대감이 고향이, 크신 것 같아요. 예. 고향이 또 섬이시라면서요? 화정면 계도입니다. 계도? 예, 또 아. 거기가 또 부행사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365개의 섬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매력적인 섬, 그 섬 중에 가장 시장님이 좋아하시는 섬, 계도 빼고. 좋은 섬이 많습니다. 삼산면에는 손죽도, 초도, 거문도 너무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남면에는 금오도, 다음에 네 아유 이러다가 365개 다 가니까 손죽도로 하고 예. 삼행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할 시간 3초 드릴게요. 손죽도 삼행시 하나 둘 셋 갑니다. 손 손에 잡힐 듯한 크 좋다. 죽 죽도록 가고 싶은 크 너무 좋잖아요. 네. 도 도 도시인의 향수처. 아 좋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술적인 질문을 하면 예. 됩니까? 죄송합니다. 자 우리 청년분들께도 삼행시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죠. 제 눈을 다 피하고 계시는데 우리 오티스트님께 삼행시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잘하시면 우리 작가님이 커피 쿠폰이라도 손! 손에 닿을 듯. 아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손에 닿을 듯. 죽!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도! 도시 여수로 오세요. 박수! 네. 아 기가 막히네요. 아, 기가 막히네요. 이건 예. 교과서에 실릴 법한 시시예요. 이거. 예. 이건 전범이야 전범이. 그냥 손죽도에 대한. 손죽도. 잘 들어봤고요. 자, 3년여 앞으로 여수세계 선박람회가 다가왔습니다. 준비는 열심히 잘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청년들에게 또 궁금한 게 있으시대요. 섬에 대해서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 좋습니다. 주민참여 청년님. 아, 네, 시장님 혹시 이런 질문 드려도 될까 싶은데 혹시 막걸리 좋아하십니까? 아, 묻지 마세요. 제가 조금 술을 좀 좋아합니다. 막걸리. 네. 막걸리 특히 좋아합니다. 네. 개도 막걸리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저희가 여수에 왔을 때 가장 조금 놀랬던 게 섬을 대표하는 막걸리가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 입장에선 제가 봤을 때는 여수에 섬 하면 저는 항상 개도 막걸리, 낭도 막걸리, 그리고 금오도 방풍 막걸리 이러한 막걸리 특산품들이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거문도에서는 뭐 해풍 맞은 쑥, 그리고 돌산도 섬이잖아요. 돌산에 가까이 여수에 있는 섬들은 어떻게 보면 각각의 특산품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특산품들이 여수를 대표하는 상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수의 섬들은 어떻게 보면 여수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음식에 대한 역사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섬 박람회 때 그 섬에서 만드는 막걸리를 시식할 수 있는 코너 같은 것도 당연히 있겠죠? 소개하고 뭐 당연히 있죠. 예. 왜냐하면 여수 음식 그 섬 음식에 대해서 지금 몇 권의 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 좀 그 검토하고 있고요. 네. 예, 세계 섬 박람회 때는 예, 그 섬 그 섬 사람들이 섬에서 나는 걸로 만든 밥상이 있어요. 섬 밥상. 이것을 다시 아주 살려낼 겁니다. 그리고 저렴하게 그러나 섬에서만 맛볼 수 있는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자, 다음 섬에 관해서 얘기해 주실 분. 네, 호빵 처자님. 네. 아까 시장님께서 설레이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돌산에 사는 사람으로서 저도 기대가 돌산 큽니다. 돌산 어디 사세요? 전 평사리에 살고 평사리요? 있습니다. 평사리요? 좋은 데 사시네. 네. 그래서 저도 기대가 큰데요. 그러니까 돌산은 섬이지만 어쨌든 조금 더 관광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쪽에 초반에는 좀 관광 쪽이 좀 많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좀 자연적인 부분들도 많고 지금 돌산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쪽 관광이 좀 더 그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좀 그런 기대감과 설레임. 그거 걱정 마세요. 왜냐하면요. 지금 현재는 돌산 1대교나 2대교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수 육지 가까운 쪽에 지금 쭉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11 브릿지가 연결되면은 여수 쪽이 이렇게 결코 이렇게 활성화된다 볼 수가 없습니다. 돌산 관광도 아마 이게 금호도까지 결국은 다리가 놓기 때문에 오히려 인포 쪽에 향이랑 뭐 성도 이런 데서부터 더 발달할 수가 있어요. 풍광이 거기가 한풍광 하거든요. 거기가 그러면 거기가 시장님이 추천하시는 핫플레이스인가요? 아니, 아마 돌산은 예, 교통이 몇 년 있어 보십시오만 11 브릿지 3년 뒤에 만들어지게 되면은 돌산 전체가 아마 이렇게 예, 관광지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섬 박람회 관련해서 또 말씀해 주실 분 여수 브릿지님 좋습니다. 지금 섬 박람회를 또 앞두고 여수에서도 많은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앞전에 우리 여수는 국제 박람회로 여수 세계 박람회 2012년도에 한번 개최를 한 이력이 있었고 제 기억에도 모든 여수 시민들이 한마음이 되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또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여수 세계 박람회가 박람회장이 사후 활용도가 좀 많이 아쉬웠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수시에서 생각하는 이 섬 박람회 이후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기존의 옛날에 대전 박람회라든지 또는 이 여수 세계 2010년 세계 섬 박람회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다 각각의 특수성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는 지금 시점에서 판단을 보면 대성공이었다. 왜냐 그러면은 호텔 하나도 변변한 호텔 하나도 없었는데 도로를 이렇게 놓고 또 철도도 이렇게 놓고 여수공항도 있고 이런 SOC가 구축이 되니까 접근성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큰 호텔이 하나 생겼는데 결국은 그 호텔이 잘 되니까 다 이렇게 많은 호텔이나 숙박업소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1300만 관광시설을 연 거 아닙니까? 이게 성공을 한 겁니다. 단지 엑스포장이 이제 10년 동안 활용 주체, 운영 주체가 이렇게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계속 그걸로 지역간 논쟁이 좀 있었고 거기 이제 발전이 좀 더 지지부진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섬 박람회는 기왕의 박람회는 확연히 다릅니다. 섬 박람회는 어떤 인공 구조물을 짓거나 특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여기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미래 공간이죠 섬은. 근데 이 미래 공간을 지금부터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섬을 어떻게 개발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이제 앞으로 우리 관광 자원 또 우리 사람이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만들 것인가 그것이 섬 박람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화려함이나 막 이런 것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알차게 따듬어 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섬 박람회를 통해서 섬은 휴양의 공간, 힐링의 공간, 사색하는 공간 그런 어떤 그런 관광 컨셉을 잡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볼까요? 오티스트님 질문해 주시죠. 네, 저도 섬을 사랑하고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남 문화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지향 프로젝트에 참여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돌산읍 송도 마을에서 제가 그 양식장 물고기를 잡아먹는 왜가리를 이제 모티브를 삼아서 마을 주민들과 깊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섬 박람회를 통해서 여수 시민이나 그리고 섬의 주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청년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섬 박람회가 끝나고 나면은 지금까지는 우리 여수 반도의 그 어떤 육지 중심의 어떤 관광이라든지 그런 성장 모델에서 이제는 11 브릿지가 이렇게 연결됨으로써 바다로 향하는 섬으로 향하는 그러한 어떤 그 산업이 이렇게 번창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일단 보더라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섬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순회할 수 있는 그런 드라이브 코스가 우리 여수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역적으로, 예.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산업이 민간 자본이 엄청 투입되면서 이렇게 개발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일자리가 한 뭐 6천 개 이상은 만들어질 것이다. 오. 저 생각에 특히 청년 일자리. 그래서 아마 저는 세계 섬 박람회를 기점으로 여수의 청년들이 오히려 돌아오는 그런 도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여수 세계 섬 박람회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예. 질문이라기보다 이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까 시장님께서 계도 막걸리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사실 예. 청년들에게 또 인기 있는 스팟이 계도에 하나 또 있는데요. 청석포입니다. 네. 백패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죠. 네, 예. 요즘에 젊은 그 청년들 포함해서 생태관광을 즐기고 싶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각광받는 성지인데요. 그렇게 계도는 또 그런 쪽으로도 유명하기도 하고 사실 몇 년 전 전에도 청년들이 모여서 유인도가 무인도화 되고 있는 추도를 또 청년들끼리 모여서 그런 추도 상회를 또 기획한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도의 경우는 이제 젊은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모여서 학교의 그 교과목도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에 직접 앞으로 낭도의 인도교가 설립이 되고 하면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섬을 좀 더 보존하고 개발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청년들끼리 모여 있는 프로젝트를 계속 다양하게 기획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섬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활동도 다양하게 하고 있으니까 여수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과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청년들이 섬에 저렇게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섬박람회는 희망적이고 성공됩니다. 네. 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 모두가 힘을 모으고 또 마음을 모아서 잘 준비해 나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 저희가 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여기서 나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더 나은 도시 여수를 만들어가는 귀한 자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내가 바라는 여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내가 바라는 여수, 내가 살고 싶은 여수. 자,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청년분들 중에. 네. 리코 사장님. 네, 제가 얼마 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만성리 해수욕장에서 풀로깅을 해봤는데요. 한 20명 정도 되는 분들이랑 한 2, 30분 정도를 함께 했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쓰레기가 포대자루로 한 1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수의 관광지도 좋지만 이렇게 뭐 만성리 이번에 개최되는 섬 박람회 여러 자연 그런 스팟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환경적으로도 여기서 정말 깨끗하고 좋다, 살기 좋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게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깨끗한 도시 누구나 소망하죠. 깨끗한 그러니까요. 도시. 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자, 또 내가 바라는 여수에 대해서 말씀 주실 분 좋습니다. 저는 여수가 타 시군구에 비교할 수 없게 청년들이 살기 좋은 여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낳을 임신 출산하는 청년, 구직하는 청년, 그다음 자영업하는 청년 등 모든 청년들이 살기 좋은 여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저도 추후에 아이를 낳을 건데 저희 아이도 자라나서 또다시 여수에 살고 싶게끔
그런 살고 싶은 청년이 되게끔 할 수 있는 여수만의 청년 정책들이 꼭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청년들은 또 어떤 여수의 모습을 바라고 있을까요?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여수는 전라남도의 해양 도시 중 가장 살기 좋다고 소문난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키우기도 좋고 또 학생들이 공부하기도 좋고 창업하기도 좋은 그런 도시가 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수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수가 좋아서 정착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이 더더더 많아져서 청년이 많은 여수 그리고 활기를 띠는 여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람들이 여수 화려하고 낭만적인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느꼈던 따스함을 사람들이 왔을 때 느끼고 가는 여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행과 예술이 결합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버스킹이나 공연 문화들을 조금 더 늘리면 관광 도시로서도 또 예술 도시로서도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여수를 방문해 주시는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현재 여수에 거주하고 있는 여수 시민들도 함께 잘 육아해서 즐길 수 있는 여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20년, 30년이 지나도 이러한 아름다운 야경, 이런 좋은 바다를 잘 볼 수 있게끔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존되어서 그 추후에도 이런 것들을 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여수는 관광과 수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여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반대로 다른 지역의 청년들이 여수에서 와서 살고 싶다고 말을 할 정도의 좀 그런 여수가 되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제가 여수에서 2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이곳에 방문한 외국인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여수가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고 또 좋은 홀도 있고 그리고 관객들도 굉장히 반응을 잘해주시고 그렇다 보니까 여수를 되게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여수가 그 전 세계적으로 허브의 그 문화예술 도시가 되면 어떨까. 그래서 10년 뒤, 뭐 20년 뒤에는 여수가 정말 세계적인 도시가 돼서 문화예술로도 정말 최고인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수가 과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수의 장점이 한려해상공원, 해상공원하고 연계되어 있고 많은 아름다운 섬들이 있는데 그런 자연환경을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에 담긴 많은 분들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참 리더가 중요하잖아요. 시장님이 그리는 여수의 내일 가장 궁금하거든요. 어떤 여수의 미래를 꿈꾸고 계세요? 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사의 보고서에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25년까지 1인당 GDP 기준 세계 10대 부자 도시의 여수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그것이 다 과장된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요. 제가 올 상반기에 27개 읍면동을 돌면서 무수히 많은 시민들과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여수는 참 복받은 것이다.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우리 400년 전에 이수진 장군과 우리 여수 시민들이 국가의 도움 받지 않고 스스로 나라를 짓게 됐습니다. 이게 삼도 수군 통조영의 영민의 후손이라서 지금 그 뭔가 그 기운을 받고 있지 않는가 그런 예감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구상에서 하늘 아래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사람이 살기 좋은 가장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다녔거든요. 네. 막연하지만 저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청년들과 쭉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다섯 글자로 소감을 좀 여쭙겠습니다. 만족스럽다. 만족스럽다. 네, 우리 청년들이 만족스럽다. 예, 오늘 제안들 마음에 잘 품고 가셨다가 꼭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분들 어떠셨어요? 만족스러우셨어요? 네. 저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런 꿈이 생기더라고요. 더 나은, 더 멋진 미래의 여수에서 우리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수 MBC 특별기획 스탠바이 여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will begin with a spin, traveling in the world of my creation. What we'll see will defy explanation. If you want to view paradise, simply look around and view it. Anything you want to do it, want to change the world, there's nothing to win. There is no life I know to compare with pure imagination. Living there, you'll be free if you truly wish to be.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큰 책임감, 그런 소명감을 좀 느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앞으로 잘해야 되겠구나, 시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가슴 절절히 느꼈습니다. 시장님께 여러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왔는데 생각보다 시정에서 많은 준비들을 이미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여수에 대해서 더 많이 느끼고 알게 된 시간이었어요. 또 시장님께서 할 일이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많은 정보와 다양한 또 청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오늘 즐거웠습니다. 재밌었고요. 시장님이 굉장히 유쾌하시네요. 또 여수 청년들과 재밌는 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좀 교류나 소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귀담아 들어주셔서 앞으로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한테도 또 조금 더 많은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수 화이팅! 여수 화이팅!